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컴 TV입니다. 오늘 리뷰해 드릴 제품은, 여기, 아슬레타 제품이고요. 아슬레타의, TN0006 제품입니다. 스터드가 있는 제품이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아슬레타는 뭐, 기존에 지금 현재 국내에는 TF화인 A005 제품이 국내 축구화 시장에, 강하게 때렸죠. 강하게 시장에 때를 파고들어서, 물론 아슬레타가 뭐 직접 한국에 진출한 건 아니고,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서, 이 제품이, 몇몇 분들한테 사용이 되면서, 이제 입소문을 타고 계속 퍼져나가서, A005에 대한 인기가 한 1년 이상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슬레타란 브랜드 인지도가 의외로 지금 국내 뭐, 매니아층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그런 층을 파고들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인지도 이런 게 상당히 좋아졌고, 그래서 뭐, 일본판이 없으면 중국판까지 지금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의외로 그 스터드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가 많지는 않았죠. 수요가 많지는 않았고, 저희도 리뷰를 하기는 했지만, 딱히 추천을 드리진 않았었어요, 그동안에. 이유는 간단한데,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아슬레타 오레이라는 이,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킹이죠. 킹에 해당되는 이 킹 라인 제품들을 출시를 하자마자 바로 구입을 한 게 요 제품이랑 A001의 스터드 모델과 그 다음에 A001의 이 TF화 제품이에요. 이 두 가지 제품. 요거는 5년 동안 신었기 때문에 지금 뭐 출고 상태로 보시면 굉장히 안 좋죠. 이거 아예 안 좋은 것 때문에 A005를 구입을 다시 했고, 그래서 리뷰를 A005를 가지고 리뷰를 했던 거였고, 이 A001은 제가 리뷰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구입했던 제품이어서 리뷰를 하진 않았는데, A005 전에 이 제품을 일주일에 한 3번 4번씩 해서 1회 90분 이상 착용을 해서 5년 동안 버텨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발이 TF가 사실 이 경제성이 있는 제품이냐 하는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건데, 주로 이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장이 젖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스터드는 제품들을 간간히 사용을 했던 건데, 지금도 사실 이 캥거루 가죽은 멀쩡합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캥거루 가죽은 멀쩡하고, 이 보시면 인조 가죽 부분들이 이제 찢겨져 나갔죠. 인조 가죽 부분이 이렇게 찢겨, 여기에 지금 끈 구멍이 찢긴 건데 이게 스터드에 밟혀서 초기에 찢겨져 나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인조가죽 부분이랑 그 다음에 천으로 마감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찢어져 있는데, 사실 그거 말고는 지금도 멀쩡하게 신을 수 있어요. 보면 뭐 인솔도 뭐 다 벗겨지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 아직까지 이 뭐 굉장히 얇은 거긴 하지만 그대로 쓸만하고, 안쪽도 약간 벗겨져 있긴 하지만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공을 많이 찼던, 접촉이 됐던 인사이드 쪽만 이렇게 쭉 떨어져 나왔고, 반면 또 아웃사이드는 또 멀쩡해요. 인조가죽이. 왜냐하면 접촉면이, 접촉이 많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이제 제품 자체가 A001이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데, 이 제품 이전에는 제가 이, 파루카스 제품, TF라는 거를 10년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제품을. 이 제품을 10년을 사용하고, 그 다음 좀 지루해서 이 아슬레타가 나왔길래, 이 제품을 구입을 했던 거고, 이 제품을 5년,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 두 켤레를 가지고 사실상 제가 운동했던 거에 한 80, 90% 이상은 다 소화를 했는데, 물론 이것도 캥거루 가죽은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 다른다든지 캥거루에 늘어나서 모습 이런 건 없어요. 10년 신은 것도 멀쩡하고 5년 신은 것도 멀쩡하고, 이 부분만 따진다고 하면 앞으로 5년 더 신을 수 있어요. 캥거루 가죽 부분만 따진다고 하면. 근데 이거를 구입할 때 이것도 구입을 했는데, 주로 메인으로 어쨌든 인조구장에서 이 TF화를 신기 때문에 스터드 있는 제품을 잘 안 신기는 했는데, 왜 안 신었냐 하는 거죠. 왜? 제가 이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제품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끼는 모델입니다. 야스다처럼. 뭐 올블랙이라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신발 자체가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보기 드문 풀 캥거루 가죽의 오픈텅에 라스트 핏이 잘 맞고 하기 때문에 제 발에는 최상의 제품인데 왜 안 신었냐? 이 스터드였어요. 스터드가 이 동시대에 나왔던 다른 뭐 예를 들면 미즈노라,
그 다음에 아식스나 뭐 뉴발란스나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 스터드가 너무 길어요. 보시면 스터드가 너무 길어서 이 정도 스터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조가죽에서 신을 만한 제품, 이런 아식스 인젝터 이런 것과 비교를 해도 길게 느껴지고, 근데 길이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완전한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통으로 되어 있으면 그나마 좀 덜 불안한데, 어쨌든 듀얼 덴시티로 되어 있고 길이가 이렇게 길면 뭔가 사용하기에 좀 불안한 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을 이 긴 스터드를 보고는 보통의 인조구장에서 신기 좀 무리다. 물론 일본 측에서는 이 제품을 출시할 때도 인조 천연잔디 그다음 맨당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출시가 됐던 제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제가 운동하는 운동장의 인조잔디의 길이는 이 스터드로 신기에는 이건 뭐 FG에 지나치게 가까운 이 길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무리가 많이 갈 수 있고 이 긴 스터드 때문에 혹시 상대방한테 같이 운동을 치르는 상대방에도 부상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모셔졌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A005 제품에 대해서만 저희가 리뷰를 하고 그 제품이 국내 소비자들한테 많이 먹혀들어서 의외로 그 아슬레타라는 제품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죠. 만약에 이 스터드가 요 정도 길이가 아니라 요것보다 더 조금 더 짧은 길이었다라든지 아니면 이 아웃솔의 이 스터드나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해서 뭐 멀티그라운드형 MG나 아니면 AG의 어떤 구조 길이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TF보다 이게 더 대박이 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 편의성이나 그 다음에 뭐 그 킥력 이런 데 있어서 민감하신 분들한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는 신발의 구조를 갖고 있었고 좋은 퀄리티, 그러니까 전부 다 캥거루 가죽, 턴까지 다 캥거루 가죽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보기 드문 축구화 있기 때문에. 그 야스다가 그렇죠. 야스다가 지금은 이렇게 풀 캥거루가 잘 없죠. 예를 들면 엘리트라고 하더라도 뒤쪽은 천으로 되어 있고 나이키 TM4 그 다음에 코파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풀 캥거루이지만 퓨전 스킨이라고 해서 캥거루 가죽의 두께가 최소화되어 있는 형태여서 오리지널한 느낌의 이제 그 캥거루 가죽 느낌이 좀 덜한 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턴까지 포함해서 완전한 풀 캥거루 버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러나 스터드 길이 때문에 저희가 신지 말라는 쪽으로 이 제품의 리뷰를, 신기 어렵다는 쪽으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스터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짧아졌는지, 이게 지금 A001이니까 이 A001 이후에 이제 모델들이 한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딱히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 스터드 길이가 좀 짧아진 느낌은 안 들었었어요. 안 들어서 뭐 어떨지 모르겠다 이게 그렇게 했는데, 오늘 리뷰해드리는 TN006 이 제품은 이 앞에도 이제 그 이런 저 뭐죠 어퍼에 이렇게 프레임, 그러니까 이 메모리 폼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 신발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리드 쉐일이 이제 소개가 되고 나서는 요 신발이 궁금했는데, 요 신발이 궁금함과 동시에 제가 이미지 상으로 본 바로는 이 스터드가 약간 기존의 이거에 비해서는 좀 짧게 나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약간 짧다 이쪽이,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러면 모처럼 그리드 쉘의 궁금증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나온 지 이미 한 5년 후도 지났기 때문에 아슬라테 스터드 모델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해왔는가 하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일본 친구에 부탁을 해서 받아서 리뷰를 하게 된 겁니다. 보시다시피 우선은
스터드 길이가 이렇게 짧아졌다는 이유, 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아슬레타를 신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이제는 보시면 스터드 길이가 월등히 짧아졌죠. 이쪽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 짧아지고 나면 이제 신을만 하죠. 진짜 스터드 프레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좀 적어지니까. 근데 당시에 풀 캥거루 가죽으로 나왔을 때랑 지금은 어쨌든 상당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우선 보면 가죽의 느낌이, 이때도 물론 이 상태로 굉장히 고급진 느낌, 어쨌든 풀 캥거루 가죽이, 통도 캥거루 가죽이고 막 이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여기에 이 가죽을 이렇게 보면 이제는 이때 약간 무광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가 일로 오게 되면 반짝반짝 반짝거리면서 신발이 멋있어졌죠. 근데 이 반짝반짝 이러한 이 표면의 느낌은 보통 코파 문디알의 느낌이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느낌? 요런 가공된 형태, 아식스 인젝터 15, 2002년 15년 버전. 아니면 옛날 축구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으신 분들 중에는 디아도라의 매치 위너 같은 제품. 브라질은 좀 아니던데요. 뭐 매치 위너 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몰포 같은 제품들도 이런 느낌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광이 있는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하게 되는 건데, 제품의 하나하나 보면 이 제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특징은 여기에 표현 적혀있는 그리드 쉘입니다. 그리드라는 거는 이렇게 격자 무늬, 그 격자 무늬를 이제 쉘의 형태, 그 구조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X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천연 캥거루 가죽과 역시 인조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결합체 하이브리드 타입의 축구화다. 다만 이 축구화가 다른 점과 다른 거는 어쨌든 기존의 아슬레타 A001에서는 많은 스티칭들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었지만 이 버전에서는 스티칭이 없어지고, 이거 코파처럼 그런 구조죠. 여기 코파 이런 걸 보면 여기는 스티칭처럼 생긴 무늬들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무늬가 없죠. 스티칭은 본딩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퓨전 스킨상으로 스티칭이 없는데, 스티칭이 없다는 거는 낮은 수분 흡수율, 다시 말하면 운동장에 물이 젖어 있을 경우에도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적다. 이제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는 양이 굉장히 적어졌다. 그 다음에 인조 가죽 부분들은 코팅 처리가 어느 정도 대부분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물을 빨아들이거나 흡수하는 양이 되게 적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축구화의 특징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되어 있는 메모리 폼의 구조는 뭐 미즈노 레블라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여서, 미즈노 레블라 시절에는 여기 이제 프레임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스티칭을 대신하는 구조인데, 왜 이거를 꼭 넣느냐?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만약에 이게 없는 상황이다 하면 가죽을 이 축구화를 신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발을 움직이게 되면 신발의 늘어남 현상, 미세한 늘어남 현상 이런 걸 보면 초기의 상태에 급격하게 늘어나 있진 않지만 일단은 많은 이 스티칭들이 있기 때문에 신발이 특정한 방향으로 힘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피부도 이렇게 늘어나죠.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듯이 가죽의 상태에서도 미세한 늘어남과 줄어들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그때 스티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억제하죠. 왜냐하면 가죽이 통 가죽으로 길이가 이만한 가죽을 잡아당기는 거랑 그 다음에 가죽의 길이가 요만큼 짧은 거를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장력에 있어서 작은 부분, 이게 작은 가죽 형태 가 길게 되어 있거나 크게 되어 있는 가죽보다 더 잘 견뎌내죠. 인장력이 더 강해지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스티칭을 쭉 만들어 놓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는 구조에서 만약에 스티칭을 빼버리면 그냥 어퍼가 전반적으로 하나의 통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힘을 받았을 경우에 가죽이
장시간 사용이 장기간 사용에 의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거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판토폴라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판토폴라 제품도 늘어나는 것들이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닝, 다시 말하면 가죽 안쪽에 천을 대놨기 때문에 그 천과 동시에 같이 늘어나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캥거루 가죽 일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한 구조를 지금 여기 메모리 폼이라는 거를 넣고 스티칭을 없앰으로써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고 일종의 방수 성능, 물을 흡수한 능력을 워터프루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대신에 이 코파에서 봤던 이 스티칭 본딩 기술을, 여기서 봤던 이러한 본딩 기술을 어퍼에 적용을 해서, 다만 본딩을 어떻게 처리하냐, 안쪽에 메모리 폼을 덧댄 형태로 여기에 그 리브 형태를 쭉 만듭니다. 갈비뼈 형태식으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다음에 신발에 힘이 가해지던 경우에 이 구획을 나눠져 있는 이 구조들이 결국 메모리 폼을 통해서 본딩을 해서 다 부분적으로 다 붙여놨기 때문에 힘을 받는 부분들을 마치 스티칭을 한 것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해서 가죽이 늘어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 레블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메모리 폼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이 메모리 폼이 신발을 공에 접촉이 됐을 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요소, 왜냐 몸이 폼이 일종의 스폰지니까 충격을 흡수하는 요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나이키 폼팟에도 그렇고 아디다스 코팟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폼팟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크게 킥력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대신에 충격 없음 이상 영향을 미치는데, 폼팟처럼 예를 들면 두꺼운 형태로 비교적 그 가죽 슈가 그 어퍼 아래쪽으로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체감을 잘 하기 힘들죠. 근데 그러한 구조에서 이전에 모렐리아 레볼라에서처럼 이렇게 굵은 형태로 뭐 메모리 폼이 만들어낸 데 비해서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가죽 억제 말고는 사실은 이 메모리 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킥력이라든지 여기를 우리가 축구 볼 터치를 할 때 이 메모리 폼이 내 발 터치감에 개입을 할 거라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용상으로는 아무런 발과 공 사이에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 다만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쉘을 구조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 놓으면 가죽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거는 부차적이고 어쨌든 이 축구의 기본 특징은 그리드 쉘이라고 하는 쉘 구조가 특징이니까 그런 점에서 만약에 살펴본다 그러면 쉘이라고 부르는 그리드 쉘이라고 부르는 그리드는 여기에 있는 X자 형태로 쭉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X자 이 부분들이 그리드를 만들고 이 그리드가 이렇게 몇 군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리드 쉘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신발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부분에 굳이 이런 쉘을 만드느냐, 볼에 터치되는 부분은 사실 인사이드는 우리가 인사이드 킥이나 트래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접촉면, 가장 많은 공에 접촉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긴 한데 굳이 이런 부분에 만들지는 않고 이 부분에 만들었냐 하는 건데, 이거는 이 축구화가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때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헌멜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본 축구화의 기본 특징은 지금 모든 거의 브랜드가 다 마찬가지인데 천연 캥거루 가죽과 인조 구장을 하이브리드로 써요. 두 개를 결합시켜서 그때 인조 가죽이 담당하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인조 가죽이 채용된 이유는 신발의 홀드성입니다. 신발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앞쪽의 어퍼는 거의 데미지를 받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를 반복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굳이 벌리지 않아도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가 힘이 없어지고 여기가 갈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힘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의 좌우 움직임이 심해졌기 때문에 제가 A001을 이제 포기를 하고 A00으로 넘어왔던 이유인데,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발 전 직접적인 볼 터치성에 터치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아니면 핏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의 발가락 앞쪽 부분은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되, 신발의 홀드성을 높이는데, 홀드성을 높이는 방법이 나이키인 경우에 새로 나오는 머큐리 울트라인가요? 뭐 그런 제품에도 보시면 플라이와이어가 들어가죠. 아니면 이런 축구화들은 니트의 코팅에 밴드 처리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발에 밀착을 시키는데, 지금 이 제품인 경우에는 그리드 쉘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뭐냐? 지지성이에요. 지지성. 다시 말하면 장시간 사용을 하더라도 여기 어퍼의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이 그리드 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리드 쉘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리드 쉘의 메모리판 같은 요소를 집어넣어서 여기를 홀드 시키도록 하고, 그 위에 까만색으로 지금 보이는 부분, 여기는 또 다른 마이크로파이버입니다. 극세사.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소재가 여기 결합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캥거루 가죽 파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드 쉘을 형성시키는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X자의 그리드의 무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의 소재가 다르고, 그 위쪽에 이렇게 커버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는 까만색의 마이크로파이브가 얇게 여기에 덮여져 있고, 그 다음 요 까만색과 초록색 사이에 보이는 이 공간은 또 얇은 마이크로파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두 종류 이상의 마이크로파이버와 그 다음 메모리 폼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복합적으로. 그리고 그 형태로 이 전체적으로 인사이드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아웃사이드 부분에 신발의 홀드성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화를 신었을 때 발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의 피로도, 아니면 발이 홀드가 뒤꿈치가 여기 신발 안쪽에 안착이 됐을 상태에서의 발의 당김 현상, 이런 것들인데, 아슬레타가 추구한 것은 뭐냐? 스트레스 제로 푸팅. 다시 말하면 신었을 때, 신발을 신었을 때 신고 벗는 데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신발. 지금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GT 이런 것들은 발, 자기 발에 딱 맞거나 하면서 어떤 경우에 끈이 없는 경우, 아니면 끈이 있더라도 밴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 있죠. 그리고 신고 났을 때도 발 뒤꿈치, 여기서부터 아킬레스 쪽에서 해서 종아리 쪽으로 올라가는 근육을 텐션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피로도가 생기도록 하거나, 그 다음에 지나치게 근육을 긴장시켜서 뭐 발이 쥐가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햄스트링을 올라오게 한다든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러한 점들에 기본적으로 없애는 구조, 그게 아슬레타 축구화 아니면 일본 축구화의 기본 특징. 이거는 미즈노도 마찬가지고 아식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리뷰했던 헌멜도 마찬가지고 야스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텅이 개방되어 있고 캥거루 가죽 아니면 인조 가죽을 결합한 이런 축구화들의 가장 좋은 특징은 뭐냐면, 신었을 때 기본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거. 이 아슬레타 A005 같은 제품이 왜 인기를 얻냐, 국내에서, 아니면 아식스의 C3가 왜 인기를 얻냐, 신발의 구조가 단순해요. 신발의 구조가 그냥 가죽 외에 다른 특별한 요소들이 없이 구조가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신어도, 웬만큼 발이 특별하지 않은 이상 누가 신어도 대개는 다 신발을 신는 것 자체로 편하다 느껴요. 편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존의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TF를 신으셨던 분들이 발의 저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발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 그러한 요소들이 아슬레타나 C3에서는 안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특별하게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는 축구화에서 발이 편하고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슬레타나 일본 브랜드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라는 거죠. 간단한 구조. 이것도 지금 보면 굉장히 간단한 구조. 그리드 쉘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어퍼의 신발의 지지성을 높여주는, 장시간 착용 시에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리드 쉘이 축구에 직접적인 기능성에 연결시켜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즈노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대개 일본 축구화 이런 제품들을 낼 때 이 축구화에 광고를 한다고 하면 그리드 쉘이 지지성을 높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이 내용이 나가고 고품질 캥거루 가죽이 터치감에 뭐 부드럽게 해준다 아니면 극악해 준다 하고 하죠. 그런 얘기들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뭐 강한 슈팅, 정밀한 슈팅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민첩성을 엄청나게 뭐 증가시킨다든지 그런 식의 광고를 되게 하진 않아요. 그 스볼메의 델살마도 마찬가지고 허멜보라토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발이 어떻게 편하게 그 다음에 가볍게 유연하게 그래서 맨발 감각에 가깝도록 만들어주느냐 하는 그런 측면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기능적인 요소들은 거의 고려를 안한다고 하면 발 편한 축구화를 찾는다 그러면 대개 일본 브랜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아슬레타 제품이고 그 다음에 A005는 인솔에 문제가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인솔이 이렇게 맨날 신발 딸에 올라오기도 하고 신발 이 인솔부 이렇게 접혀 있기도 한데 여기에 TN006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점은 없어요. 그 다음 두께도 일반 TF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발 내부의 마감 상태는 이쪽에는 뭐 기본적으로 다 스웨이드 구조입니다. 스웨이드 구조고 스웨이드 뒤쪽에는 역시 약간의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은 여기도 특별히 다른 장치는 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안쪽에서 보면 여기가 천이 이렇게 라이닝 천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보는 이 그 뭐죠? 그리드 쉘들이 이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보더라도 그리드 쉘을 이렇게 만지면 그대로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발을 여기에 있는 그 그리드 쉘 그 다음에 어퍼의 이 인조 가죽과 그 다음에 라이닝을 밀착시켜 놓은 붙여놓은 상태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뭐 안 신발 내부에서의 특장점은 딱히 없습니다. 또 앞쪽에 이제 흔히 말하는 벌어짐을 막기 위한 리벳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신발 끝 부분은 이렇게 그 코팅 보강 맨땅이나 인조구장에서 앞쪽을 찰 때 앞쪽 끝이 코 끝이 까지지 않도록 하는 보강 요소가 들어가 있고 자 텅을 보면 텅도 역시 이쪽 부분에 텅 위쪽을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죠. 여기가 이렇게 그리드 쉘처럼 구획이 나눠져 있고 여기를 만져보면 메모리 폼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발등에 전달되는 어떤 충격들을 볼 컨택에 있어서 완화시켜주는 장치가 되어 있고 역시 텅 안쪽 전체도 스웨이드 타입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걸 뭐 누벅이라고 하는데 누벅은 뭐 스웨이드라는 말 똑같은 말로 사용되죠 보통은.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일본 축구의 기본 특징 V홈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슬레타도 끈이 한쪽 방향으로 텅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두 개의 구멍들이 양쪽에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퍼 인솔 뭐 아웃솔 정도의 소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축구화에 처음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 축구화의 가장 좋은 점 뭐냐 그러면 역시 뭐 캥거루 가죽의 높은 품질이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그렇지만 경우에는 역시 낮은 스터드고 아웃솔 플레이트만 본다고 하면 제조상에 여기서는 유광 광이 반짝반짝 나는 이거 6년 전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구조라고 하면 여기는 고급스럽게 무광 처리가 되어 있고 대신에 이 무광과 그 다음에 이 별거 아닌데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지만 여기 유광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유광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예뻐요. 이게 특이하게.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아웃솔 플레이트만 본다 그러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스파인이 약간 더 볼록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점이 여기 속 홈처럼 이렇게 쭉 안쪽으로 파여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스파인을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지금 만져보면 모서리처럼 여기가 날카롭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 스파인처럼 같은 거를 대체하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축구화를 유심히 보시면 조금 다른 축구화들과 조금 뭐 차이가 난다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은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 아웃솔 플레이트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익스텐드 그러니까 위쪽으로 연장된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 쿠팡 모델들을 보면 여기에 어쨌든 인사이드 쪽에서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초기 모델을 보더라도 여기에 약간 요 아웃솔 플레이트가 위쪽으로 이렇게 홀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미즈노도 지금 봐도 그렇죠. 미즈노도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풋프린트를 찍었을 때 발이 찍히는 부분은 아웃솔 플레이트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인솔은 신발 위까지 와 있죠. 발 크기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 실제 발이 들어가는 안착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넓은 건데 그거를 감안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인솔이 지금 끝나는 부분은 사실 여기는 이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인솔이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높이 형성이 되어 있고 대신에 신발을 홀드시키는 아웃솔 쪽에서 홀드시키는 부분이 조금 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여기가 이렇게 두툼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 단순하게 이게 그 아웃솔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한 거냐 아니면 그런 점이 강조가 되냐 하는 거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 부분이 다른 데 비해서 약간 눈에 띌 정도로 두툼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 그래서 아웃솔 플레이트 전체가 엄청 두꺼우냐 그런 건 아니고 무게도 210g 정도니까 무겁진 않아요. 대신에 쉔크 강성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부렸을 때 여기가 안 휘어집니다. 여기도 잘 안 휘어질 정도로 단단해요. 이 제품은. 그러니까 앞쪽에서 어떤 제품들은 이런 제품들은 보면 여기가 말랑말랑하게 쉽게 휘어지죠. 근데 이 제품은 플레이트 자체가 굉장히 고강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고강도로 만들어져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폭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에 안착이 됐을 경우에 지면에서의 지면 컨택에서의 스테빌리티 다시 말하면 발이 안정되게 지면에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갖춰주는 축구화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상당히 두껍게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여기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만약에 천연잔디 같은 데서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프로 선수들이 있다 그래서 천연잔디에서 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베스트급에 해당이 된다. 이 제품도. 그 다음에 인조구장에서 사는 거는 스터드 자체는 낮아졌긴 했지만 어쨌든 아웃솔 플레이트가 아주 두꺼운 형태에 속하기 때문에 인조구장에서 필요한 쿠셔닝 자체를 이 아웃솔 플레이트로는 필요로는 기대를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TF에 비하면 인솔 자체는 조금 더 두꺼워지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 정도는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돼서 인조구장에서도 충분히 요즘 더 스터드 길은 찰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제품은 천연잔디에서의 100% 이 제품의 진가 단단한 아웃솔 플레이트와 지면에 대한 이 안정성들이 최대로 확보되는 건 역시 인조구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 천연잔디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천연잔디에서 축구하는 뭐 선수들 아니면 뭐 일반 아마추어 중에서도 천연잔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죽의 내구성 이런 거는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의심할 필요가 없죠. 캥거루가 자체는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 찢어지지 않는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드 쉘의 이런 요소들 이 뭐죠? 그 메모리 폼 같은 이런 요소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거나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최소 한 5년씩은 걸리지 않을까. 공을 아무리 많이 찬다고 해도.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 제가 그 전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 하여간 이런 것들을 지금 일본 사람들 잘 만드는데 물론 이제 본딩이라는 기술 자체가 워낙 개발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데 이 그리드 쉘을 형성시키고 있는 여기에 까만색 부분에 이제 요 그리드 쉘 위쪽으로 덮고 있는 요 까만색 부분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요 까만색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쉘에 이 회색 부분, 네, 인조 마이크로 파이버랑 그 다음에 여기 그리드 쉘의 메모리 폼 이렇게 되어 있는 X자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본딩 처리했어요. 본딩 한마디로
그러니까 슈크와를 만드는 기술들이 이것도 이제 원산지는 대만일까 그럴 거예요. 베트남, 아 베트남인데 이 축구화를 만드는 기술들이 점점 개발이 되고 특정하게 고급이라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 아디다스의 지금 이 퓨전스키는 어떤 면에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이걸 아디다스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코파에서 적용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파 지금 19과 20의 이 모델링의 경우에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 푹신한 그 스펀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퓨전 스킨 자체는 굉장히 고급으로 잘 만들어진 소재예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이제 패딩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면서 잘 만드냐. 그게 이제 코파 센서에서 시도가 됐던 건 하지만, 코파 센서는 사이드 어퍼 쪽이 너무 뻣뻣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일본 브랜드들이 이 사이드 쪽에 있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을 이 신발의 홀드성을 높인과 동시에 착화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가 너무 딱딱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봤을 때는. 그러니까 되게 이런 제품들이 지금 프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최근에 나왔던 엣지도 마찬가지지만 사이드의 어퍼가 너무 단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품에 단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발을 딱 홀드 시켜버리면 밑에서 피가 안 통하니까 저림 현상이 생기거나 발에 불편함이 발생을 하는데 이 네오나라든지 이런 제품에서 우리가 아니면 아식스 엑스플라이 4에 사용되고 있는 캥거루와 그 다음에 인조가죽의 조합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신발의 수명을 우리가 뭐 프로 선수들인 경우에 뭐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 아니면 아마추어인 경우에는 뭐한 2, 3년에 한 번씩 바꿔신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정도 기간 내에서 매일 운동을 하더라도 신발의 외형, 형태가 잘 유지가 되고, 외형에 손상이 없이, 최초의 성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의 베스트 소재들이 뭐냐 하는 그런 조합들을 계속 시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즈노에서처럼 그냥 캥거루 가죽에다가 여기에 인조 가죽을 써서, 그 다음 라이닝만 된 상태로 부드러운 인조 가죽으로 높은 착화감과, 그 다음 물에 의해서 가죽이 흐물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한 소재가 컨셉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이 아스라타처럼 이런 브랜드는 캥거루 가죽에 여기 지금 어프도 되게 홀드성이 높도록 텐션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요즘에 이런 제품을 잘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어프 이 앞부분을 보면 과거 디아도나 매치윈 이런 제품들이 생각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렇게 단단하게 어프가 이 캥거루 가죽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 그리드 쉘을 통해서 사이드 쪽의 지지성 그걸 잘 확보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신발을 장시간 사용했을 때, 신발이 쉽게 흐물어지지 않고, 최초 구입 상태로 장시간 유지가 된다. 이거는 큰 장점이죠. 소비 입장에서도 그렇고, 유저 입장에서. 왜냐하면 신발의 외형 변화가 없이, 어떤 착화감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발 5년 후도 신고 나면, 이제, 신발의 어퍼가 거의, 흔히 말하는 부분으로 무너진다. 하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런 제품인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니까. 그리고, 텐션도, 어퍼, 그 다음에 여기에 전반적인 이 플레이트의 텐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에 뭐, 나이키의 그, 뭐죠? TF7. 그런 정도 어퍼주는 어떤 홀드감. 단단한 홀드감. 이제 그런 것들. 대신에 최근에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TF, 나인 엘리트 같은 경우는 캥거루 가죽 자체로 지금 그런 홀드성을 갖도록 잘 만들어져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역시 신발의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신발을 장기간 내구성을 통해서 신을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달성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구입을 할수 있을 때. 그러니까 아스레탄 정식으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A005 같은 모델들을 구입을 하면서 구입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도 아스레탄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 그래서 스터드 모델도 사야 된다 그러면 과거처럼 이렇게 A001이라든지 이 시대열의 이 높은 스터드 말고 이제는 요 정도 TNA006 정도에 오게 되면 스터드 자체도 낮아졌고 그 다음에 어프의 홀드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쪽에 이런 인조 가죽이 들어오면서
디자인상으로도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도 예뻐졌고, 그 다음에 어프 자체 홀드성도 높아졌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제품이다. 다만 이 제품은 사이즈가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제품은 다 260이었어요. A001, A001인데 이게 이제 TF고 이게 일반 축구화인데 260이었다가 A005 TF는 255로 내려왔고요. 이 제품은 255로 주문을 해서 보시면 255로 왔는데 문제는 큽니다. 제 경우에는 255를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예, 그거 말고 이제 이 아슬레타 제품의 이 축구화는 확실히 자기 영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슬레타는 원래 뭐 브랜드 자체가 1935년인가 6년에 이제 브라질에서 탄생했죠. 그러니까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푸마가 정식으로 만들어진 거에 비하면 조금 회사가 차려진 걸로 따진다 그러면 아디다스 27년 28이군 대신에 이제 법인처럼 이렇게 그 회사가 등록된 게 47년 48년 뭐 이 정식이니까 아디다스 푸마가 그거에 비하면 조금 더 빠른 시점이고, 그 다음에 헌멜에 비하면 뭐 헌멜은 1927년이니까 근데 미주는 넘사벽이죠. 뭐 1901년인가 1903년인가 만들어졌다 해서니까 100년이 넘는 회사.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사실 브라질에서 나오지는 않죠, 이 모델이. 이 아슬레타도 브라질 브랜드고, 여기 지금 이 아슬레타에 별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초기 모델들에는 이 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70년대 이전 모델에는. 무슨 얘기냐면 아슬레타 로고가 만들어지고 이 별이 들어가는 거는 결국 브라질 국가대표팀이 58년에 이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처음 계약을 맺었는데, 58년에 펠레가 데뷔를 할 때 스웨덴 월드컵 우승할 때 그때 아슬레타가 처음 브라질 대표팀의 키스 플라이어 됐고, 그 이후에 58, 62, 66, 70을 거치면서 58년과 66년, 70년 월드컵 우승했죠. 그러니까 펠레가 네 번의 월드컵을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을 우승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옷이 이 아슬레타였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78년이 되면 74, 그 다음에 언제죠? 74와 80. 74, 78이 되게 되면 그 당시는 아디다스로 잠깐 가고, 82년부터 토퍼가 86 월드컵까지 치르게 되죠. 90년 월드컵 당시에도 토퍼가 한 12년간 가다가 그 다음에 옴브로가 넘어가게 되죠. 94 월드컵 때 이제 91년인가 그때부터 94 월드컵을 치를 때 옴브로가 되고, 96까지 가다가 96년부터 나이키로 다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세 번의 월드컵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로고에 별 세 개를 집어넣었었고, 아슬레타 일본에 처음 데뷔한 거는 J리그가 탄생했던 93년으로부터 그때부터 이제 축구의 붐이 본격적으로 일본에 불고 나서 아슬레타가 96년에 처음 제품을 일본 시장에 런칭을 시키는데 런칭을 시키고 나서 사실은 이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에서는 큰 재미를 못 보고, 일본에 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슬레타가 의류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96년이 되면 일본에서 전국 규모 단위의 풋살 대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5대5 풋살 경기가. 그때 아슬레타가 의류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브라질식 옷들이 되게 이제 화려한 로고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옷에, 그런 것들로 빠르게 풋살로 시장에 진출을 해서 풋살 의류들로 시작을 해서 풋살 시장을 침투를 했고, 사실 그래서 이런 스터드 축구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시는 잘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6년 전에 이제 이 올해의 라인을 개발을 하고 축구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축구화를 냈고, 그게 이 올해의 1번으로 나왔던 A001, 이 두 가지 제품이 그 시기에 나오게 됐던 거고, 지금은 뭐 이제 아슬레타가 꽤 인지도를 쌓아서, 그 다음에 베르디 가와사키인가요? 이 팀을 후원을 하고 있고, 거기 선수들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국내 K리그에도 그 외국인 용병이 이거 하나 신고 있다고 제 그 후배가 이렇게 카톡으로 경기를 보다가 보내왔던데,
그럴 정도로 이제 그 TF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스터드 제품에 대한 것도 일본에서 서서히 팬층을 확보를 해가고 있는 브랜드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브랜드지만 브라질에서는 지금 축구하고 뭐고 이제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요. 거기 과거에 그 소크라테스 선수를 신었던 토포도 뭐 사실상 지금 거의 제대로 나오질 않고 있고, 토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힐이 좋은 축구였는데 예전에는 안 나오고 있고, 아슬레타도 브라질에서 이런 제품 나오진 않고 일본에서만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브라질에서보다 일본에서 이 제품이 더 각광을 받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됐는데, 하여간 제품들이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화가 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제품들을 많이 낳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게 과거에 이런 그 파라멕시코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공유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푸마 글로벌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 푸마 재팬에서 만들었고 기획이 됐던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지금은 글로벌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디다스도 이런 파로카스나 그 다음에 파티키 이런 제품들은 다 일본에서만 출시가 되는 제품이니까, 아쉬운 점은 만약에 다시 아디다스나 푸마가 이런 제품을 지금 만들 수 있으면 지금보다 이런 아슬레타 이런 제품들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바른 말로 하면 아슬레타나 스볼메나 이런 뭐 헌멜 이런 일본 브랜드들이 시장을 잘 파고들고 있다. 일본인에 맞게, 일본인의 환경에 맞게. 우리나라도 그런 브랜드,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서서 그러한 부분을 침투해 들어가게 되면 나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스파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엄브로에서 지금 어쨌든 한국에서 제품들을 다 생산을 하고 있죠. 한국 기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이 신발 제조 산업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아슬레타, 스볼메, 헌멜, 뭐 엄브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현지가 아니라 일본에 와서 새로운 면모로 탄생을 하고 좋은 제품으로 탄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축구와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슬레타 TN006 스터드 제품으로서 가장 최근에 나온 그리드쉘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